네, 반갑습니다. 유과장입니다. 오늘 환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코스피가 박살이 났죠. 그래서 오늘 그것과 관련된 어떤 대응, 그다음에 유과장의 생각 이런 것들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 주제입니다. 환율이 심상치 않다. 그러나 전략을 살짝 바꿔서 대응해 보자.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캡처한 거 기준으로 1344원입니다. 1350원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좀 떨어졌는데, 유가장이 그 전에 비중을 90% 이상 줄이는 기준이 1350원이었어요. 그죠? 제가 이번에 1320원부터 거의 비중을 줄이기 시작했거든요. 왜 이렇게 기준을 좀 낮췄을까요? 요전에 1350원이라면. 왜냐면, 어떤 주가가 이제 피크를 치고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그죠? 보통 전고를 돌파하지 않는다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전고를 돌파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제가 그 전에 했던 게 1350원이었단 말이에요. 맥스로 봤던 게. 근데 제가 1350원까지 또 버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더 낮게 봐야죠. 왜? 환율이 점차적으로 하락할 거로 봤으니까. 왜? 우리나라 코스피가 올라가려면 환율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근데 여길 1350원까지 다시 기다린다? 저는 더큰 하락이 올 거라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잡았던 것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그걸 그냥 하루 만에 그냥 풀쩍 뛰어넘었습니다. 어제 한 1.4%인가? 5%가 환율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유가장 한 85% 정도 비중을 좀 덜어냈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좀덜 줄인 거예요. 원래 한95% 덜려다가 지금 제가 딱한 종목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한 종목이 변동이 생각보다 좀 적어요. 확실히 조금 최근에 좀 테마를 타고 있는 종목이라서, 그리고 또좀 코스피에 대응주기 때문에 변동력이 적어서 좀 비중을 생각보다 많이 안 줄인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85% 비중을 줄였는데, 한 가지 좀 전략이 바뀐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 유가장은 비중을 많이 줄였고, 1330원부터 비중을 줄여서 지금은 85%를 줄인 상태다. 그래서 15%만 대응을 할 예정이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는 원인을 뭐로 보냐는 거죠. 뭐로 보냐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중국 경기 침체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지금 의존하는 게 맥스 갔을 때한 28%까지 갔었죠. 거의. 근데 지금 뭐 많이 내려와서 21%니 뭐 20%가 깨졌니 그러지만 어쨌든 20%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뭐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중국 경제가 지금 박살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동조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그만큼 자꾸 줄어들고 있으니까 최근에 무역 적자도 자꾸 발생이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도 얼마 나지도 않고, 특히나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수출 보세요, 지금. 꼴랑만 몇조 원대 수익이 머물고 있잖아요. 몇십조, 몇백조 수익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한국 증시가 다른 뭐 지금 뭐 독일이든 뭐 인도든 막 신고가를 경신하는 이런 나라들과 좀 디커플링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원인이 제가 봤을 땐 가장 큰게 중국입니다, 일단. 일단 중국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 원화도 중국 위엔하고 같이 움직이는 동조현상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거 나중에 차트 한번 두개 펴놓고 한번 보세요. 금방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좀 안정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을 꼽혔는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가뜩이나 디커플링 돼서 짜증나고 있는 와중에, 김정은이가 이 갑자기 뭐 한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또 핵을 쓰니 많이 이러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부각시켰죠. 원래 우리나라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최근에 없다, 뭐 기업들의 거버넌스 문제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없다, 상관없다 했는데 웬걸 전쟁 이야기 나오니까 지금 갑자기 다 겁먹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왜 겁을 먹을 거야? 이게 몇년 전에 이랬으면 겁을 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그다음에 중동도 전쟁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야? 한국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야? 얘네들 전쟁하고 얘네들 전쟁하는데 한국 전쟁은 왜안할 거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솔직히 긴장감이 좀 돌고 있어요. 예전보다 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야기하는 수준은 예전보다 그렇게 높진 않은데도 더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떤 외국인들이 받아들이는 긴장감의 수치는 굉장히 높아요. 대한민국 사람들만 긴장 안 하고 있지 외국인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환율이 갑자기 급등을 한 겁니다. 급등을. 그죠? 요런 원인들이 아무튼 환율을 좀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빠지게 되고 코스피가 급락을 하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진짜 맞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연초 대비 코스피의 흐름인데요. 지금 보시면 2670으로 시작해서 지금 2435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그해첫 해에 1월 달에 주가가 좋아야 그해 전체적인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거든요. 근데 1월 달에 죽을 쓰면 그해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반반이랍니다. 50대 50이래요.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지금 또 지정학 리스크까지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월 초까지 외국인이 조 단위로 쓸어담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외국인들이 꽤 많이 샀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오늘 보세요. 오늘만 1조 800억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일단 피하자라는 이제 자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코스피가 2%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한 주식들을 다 때려 맞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유과장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이제 85%를 제가 앞서서 정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도망가서 한 종목만 갖고 매매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제가 갖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이제 장기주들 갖고 있었던 것들 있잖아요. 요거 비중을 오히려 오늘 좀 늘렸습니다. 늘리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세부적으로 좀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요 장기주를 들고 가볼 생각입니다. 왜냐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중국과 관련된 거는 많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발생한 지정학 리스크는 반드시 반등이 나올 어떤 소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야, 진짜 전쟁이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투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진짜 전쟁 나잖아요, 여러분들.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민 가셔야 됩니다, 빨리 지금. 이거, 여기서 이 방송 보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전쟁이 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가면 투자가 어디 있어요? 비트코인이 어디 있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거 다. 그죠? 그래서 저는 전쟁이 나지 않는다고 베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투자자는.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원복할 거다, 라고 해서 장기주의 비중을 조금 늘려놨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메인 계좌에다 비중을 실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한 종목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요한 종목만 가지고 있고, 토탈 금액 해봐야 한 1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 1억 정도는 장기로 일단 끌고 가보겠다. 그리고 이 안에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걸 장기로 좀 끌고 가서, 요거는 조금 많이 망가지더라도 중간에 손절하거나 팔지 않고 일단은 쭉 한번 끌고 가보는 그런 전략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제일 겁내는 게 횡보장이거든요. 사실 저 같은 스타일은 횡보장이 되게 위험해요. 왜냐면 여기서 털리고 여기서 다시 사고, 털리고 사고, 털리고 사고 이런 걸 반복하다 보면 계좌가 녹아요, 그냥. 1년에 막 7, 8천만 원씩 녹아버려요, 계좌가. 그래서 일정 비중을 좀더 놓고 나머지 비중, 좀 메인 비중은 다 빼놓는 걸로 그렇게 일단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지정학 리스크는 반등이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시고 어쨌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환율은 꼭 중요한 지표에 꼭 여러분들도 같이 넣어놓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율이 진짜 말도 안 되게 급등하고 망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비중을 더 늘리거나 뭐 저점 매수다 그러면서 더 사거나 물타는 행위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본인이 물린 종목이 있다면 물타는데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 네. 환율이 오르지 않고 환율에 이상이 없는데 뭐 폭락을 했다 내 종목만 그런 경우에 물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막 좌초되고 있는데 거기다 막 물을 탄다? 내 종목은 살아날 거야? 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비중을 좀 많이 늘리지 마시고 조금 더 현재 있는 비중을 줄이기 싫더라도 조금 더한발 뒤에서 쉽게 물을 타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돌아서는 모습을 보고 좀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또 너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진 거에서 반 덜어내세요, 내일. 절반, 아, 이거 내일부터 치고 올라가면 어떡할 건데. 그래도 덜어내세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 잠은 자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갖고 있으면 잠 와요, 전쟁국에서. 그죠? 왜냐면, 투자는 평생 할 건데, 왜 오늘 하루 내일 이 이틀 만에 인생을 다 쪽내려고 그래요? 이러다 진짜로 미사일 한방 날라와서 주가 폭락하면 여러분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바닥 찍고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손절 나가잖아요. 반대매매 나가고. 그죠? 그래서 항상 주식이 손실 나는 이유는 이 비중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막말로 100만 원 넣어놨으면 손절 안할거 아니에요. 아이, 나 이거 뭐 없는 돈셈 치고 넣어놓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1억, 2억씩 들어가 있으니까 손절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할 때는 본인이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만큼 비중을 줄여서, 한 절반 정도 줄여서 가져가 보시는 것들을 저는 추천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장기주로 세팅해 놓은 것들은 요거 방송이 끝나면 멤버십 분들은 제가 요 종목 공개해서 어떤 비중을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과장이었습니다.